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힌트를 알려드릴 건데요. 오늘은 커를 배워볼 건데요. 힌디 저번에 했던 거 1, 기억나시나요? 힌디 1번 했던 거는 1이라고 적어주세요. 힌디 알파벳이라고 적어주세요. 잠시만요. 뒤쪽에다가 할게요, 저는. 네, 힌디 알파벳 2라고 적었어요. 힌디 알파벳 2. 네, 우선 뭐부터 해볼게요, 뭐. 뭐? 적었어요. 뭐, 러, 퍼, 커, 거 이렇게 적었어요.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. 잘못 썼네요. 이렇게 웃었어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거기다가 짝대기를 그려주시면 돼요. 짝대기를 그려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러를 써볼게요. 러는 쉬워요.
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짝대기를 잘못했다. 여기다 쓰면 안 돼. 퍼를 알려드릴게요. 퍼도 아주 쉬워요. 우선 이렇게 짝대기 위에 U를 그린 다음에 매동하는 것 같다.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. 퍼예요, 이게 퍼. 컷을 알려드릴게요.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거는 커예요. 이거를 맨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쉬울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 이거. 그래서 머, 러, 프, 그 건데요. 머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면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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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커는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. 잘못 봤어요.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쉽죠? 여러분도 이거를 다 쓰셨나요? 그러면 다음번에 힌디 단어를 알려드릴게요. 너 뒤쪽하고 똑같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. 아, 잘은 물인데요. 빠니도 물이에요. 빠니도 물이고 잘도 물이에요. 네. 알파벳들이 다 끝나면 저는 단어들을 만약 새 단어 만들기를 할 거예요. 이거를 꾸준히 해보겠어요. 그러면 안녕.